시크릿 클럽폰 SCH-W360 동영상 프리뷰입니다. 애니밴드를 통해 일명 보아폰으로 소개된 SCH-W360은 외부 케이스에 화이트와 다크 그레이 컬러를, 내부 키패드에 레드, 블루, 그린 등 원색 톤의 컬러를 적용한 슬라이드형 패션폰입니다. 이 제품이 출시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미 외국에서 출시가 됐었기 때문에 내장 메모리 2기가에 MP3 전용폰이다, MP3 특화폰이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현재 유저들의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기사까지 뿌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출시가 됐을 때는 스펙 또다시 이렇게 삼성 애니콜에서 스펙다운이 된 이런 제품을 내놓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출고가는 528,000원이라는 중고가를 형성하고 있다. 올해에는 아무래도 전 기종의 전 통신사가 같이 제조사와 같이 투톤 컬러가 유행이 대세일 것 같습니다. 애니콜 W360도 마찬가지로 이 색상은 지금 아이스 그린이라는 색상으로서 흰색과 파란색이 결합된 상품으로고요. 다음으로는 부속적인 거로는 다른 색상도 또 추가적으로 기종이 나올 것 같습니다. W360은 최대 7.2Mbps의 속도로 영상통화와 무선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HSDPA를 지원하여 WCDMA보다 최대 10배 정도 빠른 네트워크를 지원하며 2.1GHz의 HSDPA 주파수에 900, 1800, 1900MHz의 GSM망 주파수를 지원해 GSM 방식을 사용하는 국가에서 자신의 폰과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로밍 휴대폰입니다. 또한 W360은 블루투스 헤드셋 두 개를 동시에 연결해 연인, 친구끼리 동시에 음악 감상이 가능한 블루투스 듀얼 스트리밍 기능을 지원합니다. 진동 터치키 기능이 탑재된 메뉴 버튼을 적용하여 누를 때마다 진동이 느껴져 키의 터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터치의 감도 조절 또한 가능하여 불필요하게 터치 버튼이 눌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W360은 200만화소 디지털 카메라가 내장되어 있고 전면에 30만화소 카메라가 추가 장착되어 셀프 촬영 및 영상 통화에 활용됩니다. 이 제품이 그 베네피트와 연계를 해서 한정판이긴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컬러로 컬러 마케팅을 하고 있고 그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은 약간 남성적인 디자인이라는 느낌이 있지만 실제 색상이나 이런 거는 여성들에게 더 선호할 수 있는 색상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아쉽다는 거는 이 부분, 터치 부분이 액정의 상당 부분 위에 차지하기 때문에 액정 스크린이 약간 작게 나온 거는 참 좀 아쉬운 점이지만 애니콜 기종의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장기 게임과 밤링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장기 게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용 플레이하고 옆사람과 같이 단말기를 주고받으면서 한 수 한 수씩 둘 수 있는 2인용 모드를 같이 지원을 하고요. 밤링크라는 게임은 화면에 보이는 폭탄을 심지를 이용해서 계속 연결을 해서 딱 한 번 떨어지는 불시에 가장 많은 폭탄을 터뜨리면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케이드 퍼즐 기록 경쟁 게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 W360은 유심 카드를 이용한 교통 카드 기능을 지원하며 SCH-W360은 역시 어쩔 수 없는 스펙 다운 현상과 그리고 아쉬운 가격대 뭐 이런 단점들이 있지만 유저들이 상당히 선택하기 쉬운 다양한 컬러와 블루투스 듀얼 스트리밍 그리고 외장 메모리 지원 등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휴대폰들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더 자세한 외관과 기능은 세티즌 리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크릿 클럽폰 SCH-W360 동영상 프리뷰였습니다.